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뭘 할까요? 호빗 땅인을 1,000원에 가격이 싸서 이런 거를 1,000원, 한 포트에 1,000원씩 주고 5개를 샀어요. 여기다가 합식해 보려고요. 이 화분은 먼저 다른 거 심어져 있었던 건데 그대로 뽑아낸 거, 개발이가 심어져 있었는데 화분 작년 겨울에 새흙 넣었던 거라서 그냥 여기에다가 이 흙으로 묻어주려고요. 이건 좀 화분이 커야 돼. 이게 허들의 흙이 아니라 비누. 아이고, 여기서 이 자구가 없어 놨네요. 아우, 여기는 내일 정도 비가 온다는데, 바람이 밖에 무섭게 불어요. 여기 아직 옥상 못 가고 집에 있는데, 베란다에서 올해 저거 끝난 줄 알았어요. 분갈이가 끝난 줄 알았더니 이놈의 코비디다 사람을 집에 가두는 바람에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내일 비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옥상에 단돌이는 신랑이 다 잘해놓고 왔다는데 안 나가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화분들 때문에. 호빗을 이게 겨울에 제가 하나 사서 심었는데 의외로 이게 겨울에 추운 걸 그때 알았답니다. 그냥 똑같이 뭐 금자 염 금이나 미니 염자나 금자 염 아니 염자 금 말도 막 뒤집었어요. 미니 염자나 다잘 있었는데 얘만 얼어서 죽었어요. 추위에 약하다는 걸 새삼 알았답니다. 5개 다 하면 이게 너무 클것 같은데. 이게 외목대로 키우기 참 좋은 애들이죠. 벌써 목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요거 이제 잘 키우면 이런 게 외목대가 되는 건데, 요런 걸 하나 따로 심어놔 보고 요런 거를 네 개를 합식해야 될것 같아요. 보자, 하나 남은 거. 저것만 유난히 애목대로 잘 컸네. 하나이가 엄청 이쁘게 수영잡기 예쁘게, 그죠? 예쁘게 커 있네. 저거 따로 하나 심어야 되겠다. 외목대로 키우면서 풍성하게 뭐든지 풍성해야 돼. 아휴, 뭐 언제 봄이 오나 하고 난리 쳤던 것 같은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4월이 가고 5월이 오다니,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수 있을까요? 그니 나이대로 세월이 간다는데, 50대는 50kg, 60대는 60kg, 그러니 93세인 우리 엄마는 얼마나 세월이 빠를까요? 세월이 빠른 것도 별로 느끼지도 못하시는 것 같고, 그냥 이제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징그럽게 시간도 안 간다. 외려 이제 그 정도 되시면 시간도 안 간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재밌겠어요. 네 발로 뛰어다니고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했을 때가 사는 재미지.
그냥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오래 계시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가지 마라고 붙들은 우리 자식들의 욕심이겠죠, 그죠? 살아볼수록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엄마 나이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 했는데 엄마 나이에도 생각은 똑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만 먹고 겉모습만 변해갈 뿐이지 마음은 청춘이라는 거 진짜 살면서 절절하게 느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청춘. 그러나 몸이 안 따라주는 거지. 그러니 서글퍼질 것 같아. 나이가 먹는다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서글픔도. 저거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 혼자 하기에 버거워지고 이러면 서글퍼질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러는데 벌써부터. 저도 벌써부터 혼자 불끈불끈 들던 걸 못 들고 남편 도움 없이는 못하는 것들이 생기고 하다못해 병뚜껑 하나도 따는 게 힘들어요. 어우 무슨 일부러 못 따는 게 아니라 안 따져요. 네. 아무리 벌려도 어쩔 때는 막 혼자 딸라다가 짜증나고 정말 이루 깨물고 그걸 딸라다가 혼난 적도 있어요. 아이고 어쩜 그렇게 힘도 사라지는지. 근데 이제 이것도 다육이도 내가 자신들이 살면서 힘에 부치면은 이것도 버겁겠죠. 지금도 혼자는 버거워요. 이거 다 들여다 주고 옮겨주고 또 무거운 거 이쪽으로 저쪽으로 갖다 주고 하니까 하지 남편이 도와주니까 취미생활인데 내 취미생활인데 그래도 안 도와주면 못하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짝꿍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잘 모르나 보다. 이 나이 되어서 노래도 가사를 끝까지 안 높이니까 지멋대로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그따라비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호빗 땅에 네 개 합식 마쳤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세요.